네, 안녕하세요. 김창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보통 회사에서 CK라고 저를 부르거든요. 그래서 편하게 CK라고 저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보통 돌잔치 이런 데 가면 누가 제일 멀리서 오셨나요? 이렇게 하잖아요. 저는 LA에서 오늘 아침에 와서 예,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멀리 오지 않았을까 예, 생각을 좀 합니다. 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기본적으로 창업자입니다. 그 뭐 VC는 아니고 이 자리에 VC분들 주로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VC는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 파운더고요. 두 개 회사를 이제 코파운딩을 했어요. 그 최근에 했던 회사는 타파스 미디어라고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만들었던 회사고 2021년에 오래 했습니다. 한 8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인수가 됐어요.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. 그리고 나서 카카오에서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북미 사업을 이제 했죠. 그러다가 올 초에 나오게 됐고 또 첫 번째 회사는 노정석 대표라는 분하고 같이 블로그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그 회사는 또 구글에 매각이 돼서 4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무선사업부에 있었고요. 네, 간단히 이제 그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좀 공교롭게도 회사가 두 번 다 운 좋게도 매각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첫 번째 회사 매각됐던 것이 2008년도였어요. 저희가 매각이 되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거든요. 예,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2021년에 아까 뭐 2021년 과열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팔았습니다. 그래서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. 창업자로서. 예, 뭐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제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뭐 늘 창업자들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는 말뿐이 아니고 제가 가장 먼저 예,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회사 외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또 엔젤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. 구글 다닐 때부터 조금씩 했는데 현재는 한 12개 정도 펀드에 이제 LP로 참여하고 있고 물론 소액입니다. 뭐 엔젤 투자니까요. 그리고 한 40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. 제가 VC가 아니다 보니까 이 미국의 VC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릴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오늘 또 이제 주제가 이거라서 제가 리서치를 간단하게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료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미국 투자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죠. 우리가 아는 것처럼. 그렇지만 그 비중을 봤을 때 생각보다 더 큽니다.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벤처 투자의 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중국 뭐 2위, 3위, 4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미국 시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제가 봤던 이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그 미국 시장에 물론 감소가 있었지만은 2023년 1Q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시장보다는 좀 그 낙폭이 적었다. 이렇게 좀 자료를 봤습니다. 그러면 미국 안에서는 어디서 주로 투자가 일어나느냐? 압도적으로 실리콘밸리 지역이 제일 많고요. 좀 보시기 글자가 좀 작은데 실리콘밸리 그 포함한 그 샌프란시스코 포함한 실리콘밸리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. 그리고 뭐 3위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는 보스턴이다. 어떤 통계는 LA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요새는 LA를 3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물론 보스턴 쪽에 바이오 쪽이 많이 강하죠.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가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규모가 감소를 많이 했죠. 그래서 한 30% 정도 이제 그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감소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다른 자료지만은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30에서 35%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조금 다른 데서 그 칼타라는 데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. 그 Q1 2023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어떤 그런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딜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딜의 어떤 그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Moving Average가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영향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회사들도 그 레이즈를 못하는 데도 있지만은 레이즈를 안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밸류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favorable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딜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되냐면
이제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창업자 중심이냐 아니면 투자자 중심이냐 이게 이제 항상 바뀌잖아요. 그죠? 근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극히 뭐 창업자 중심이었죠. 그러니까 뭐 굉장히 콧대 높게 나가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. 그런데 지금은 그 창업자 중심이 아니고 반대로 예. 약간 투자자 중심?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각종 이런 센티먼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. 그리고 유니콘하고 엑시트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유니콘이 생성되는 예, 그런 숫자를 봤을 때 2021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뭐 자고 나면 뭐 몇십 개씩 나와 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.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던 거 줄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펙이 있었잖아요. 스펙이 항상 굉장히 몇 년 전만 해도 화두였는데 스펙은 거의 지금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그나마 몇 개 있는 것들은 뭐 과거부터 이제 이어진 어떤 이런 것들이지 새로운 회사가 지금 스펙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들은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산업별로 봤을 때 조금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SaaS 투자가 굉장히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이 벤처 투자 중에서 이 SaaS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죠.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커머스 뭐 등등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중에 있어서 SaaS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체감하는 것도 굉장히 이 SaaS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자료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흔히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고 뭐 이제 제가 그냥 좀 체감으로 느끼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 얼리 스테이지 쪽 같은 경우는 물론 타격이 있지만 아주 큰 타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느끼기 이건 뭐 저의 정말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정말 딱 처음 시작하는 회사들 있죠. 아무것도 없는 근데 팀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제 프라미싱한 어떤 그런 프로덕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를 그래도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트랙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물론 밸류에이션은 깎이죠. 깎이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시리즈 C라든지 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근데 밸류가 많이 깎입니다. 뭐 스트라이프 같은 데도 많이 밸류가 깎였어요. 네, 등등도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리즈 A 쪽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중간 쪽이 있지 않습니까? 이쪽이 가장 어렵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해서 눈높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는 이 정도 우리가 매트릭을 하면은 충분히 시리즈 A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막상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바뀐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혼란이 오는 거죠.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가지고 시리즈 A를 분명히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본인들한테 학습됐던 어떤 그런 숫자들이 있잖아요. 이 정도 너네가 그 미트할 수 있으면 투자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그 숫자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잘 안 된 거죠. 예.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. 그렇지만은 뭐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리바운드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뭐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골드만삭스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도 뭐 이게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시장이 어떻게 될지.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치 그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그 프락시 지표라고 해서 뭐 누가 사람들이 뭘 많이 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보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던데 그 IPO 준비하는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직도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은 이렇게 왜 여러분들 보시면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IR 자료 이렇게 프린트 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미팅 갈 때 그걸 막 뿌린단 말이죠.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 복사실에 갔더니 자기가 종이가 없더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이 IPO 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없대요. 그래서 뭐 진짜 뭐 그분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. 하지만은 뭐 그분이 이제 그런 것들 약간 프락시 지표로 보는 것 같은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. 이 IPO를 대기하고 있는 회사는 어쨌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이 좀 멈춰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빠져줘야 되는 이런 차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IPO 시장이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퍼블릭 마켓부터 프라이빗까지 이게 전파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뭐 제가 이제 LA에 있다 보니까 LA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L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안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시장, 그 벤처 투자 시장이고요. 실리콘 비치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. 그래서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제 서부 지역이에요.
이 바닷가 쪽 보시면 산타모니카부터 뭐 컬버 시티 그다음에 플라야 비스타 이런 쪽 요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테크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이 자료는 좀 아웃데이트 된 자료인데요. 그 LA에서도 이런 벤처 엑시트들 그런 어떤 M&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서 그쪽 창업 생태계가 좀 부밍을 하고 있고요. 뭐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바이오 쪽에서도 큰 딜이 하나 있었어요. 아마 가장 큰 딜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는데 그렇고요. LA의 장단점을 좀 보면은 단점은 제가 안 써놨네요. 장점을 좀 보면 일단은 그 어떤 분야가 잘 되냐 뭐 제가 개인적인 견해지만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콘텐츠 분야 강하죠. 근데 콘텐츠 분야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는 게 게임 쪽이에요. LA에 게임 회사들이 많습니다. 그 뭐 라이엇 게임즈부터 뭐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.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거의 배경에는 그 헐리우드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FX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. 뭐 3D 그래픽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약간 비용 구조 때문에 계속 그 LA 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캐나다로도 많이 갔고 다른 나라들로도 아웃소싱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3D를 하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? 게임 쪽 업계로 많이 가셨어요.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임이 지금은 그냥 게임만이 아닌 거죠. 메타버스라든지 이게 다 폴리곤이다 보니까 뭐 AI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테일하고 이커머스 쪽은 뭐 전통적으로 강했던 것 같아요. LA가 굉장히 큰 컨슈머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 롱비치 쪽에 가면은 물류가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리테일이라든지 이커머스 쪽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또 특이하게 디펜스가 좀 강해요. 거기 뭐 라킷 마틴도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뭐죠? 저기 유니콘 리스트에서 바이댄스 바로 밑에 있는 게 스페이스X인데 스페이스X가 LA에 있습니다. 허턴이라고 LA 남쪽에 있는 도시에 있고요. 저는 이제 한국 회사들이 미국 진출을 고려하실 때 저는 LA도 좋은 마켓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그 테크 기반으로 굉장히 강하죠. 여전히 강하고요. 그런데 이제 한인 쪽 어떤 한국하고 어떤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LA도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좀 좁습니다. 완전히 하이테크 중심이고요. 저는 실리콘밸리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. 살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. 그래서 한 10명 이렇게 처음에 너도 세상을 바꾸겠다 이러면은 좋은데 한 10명 넘어가니까 그것도 좀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너도 바꿔 뭐 이렇게 되는데 LA는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운 투 어스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다이버시티 말씀하셨는데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있고 근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. 단점 중에 하나는 뭔 것 같냐면 개인적으로 일단은 LA가 너무 퍼져 있고 차가 막혀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파편화가 돼 있거든요. LA가 좀 도시는 굉장히 크지만 이 파편화가 좀 많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예, 그래서 날씨가 좋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잖아요. 사람이 이제 약간 게을러질 수도 있고 예, 절박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담았는데 이제 요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글로벌 이따가 또 패널 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화두잖아요, 그죠? 예, 그리고 오늘 뭐 이런 세션에도 중심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모델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올해 안식년을 가지면서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이스라엘 친구가 있어요. 이스라엘 친구하고 같이 좀 스몰 펀드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엑셀러레이터 비슷하게 만드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좀 이렇게 글로벌 돕는 그런 뭐 아주 작은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미국 안에 있는 유니콘 개수가 뭐 90개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뉴욕에만 한 3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나스닥에 등록된 회사가 한국은 한 개 있고요. 근데 이스라엘은 80개가 있다고 해요. 근데 경제 규모라든지 인구 규모를 보면 한국이 훨씬 더 큰 나라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벤처 투자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유니콘 회사의 개수를 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회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나와서 만든 회사들 유니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그들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글로벌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. 한국은 보통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.
근데 뭐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. 자기 나라를 직접 미국하고 비교를 하고 뭐 심지어 라이벌로 생각하는 나라가 몇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스라엘 모델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시간상 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